일 끝나고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 주말 저녁 나 혼자 영화 보며 맥주 한 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병맥주 하나. 병맥, 캔맥, 생맥. 과연 당신은 무슨 파? 오늘 영상에서는 병맥, 캔맥, 생맥의 차이와 함께 맥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발효시키느냐에 따라 라거나 에일 등으로 나눠지는 맥주는 보관 용기에 따라 병맥주와 캔맥주, 생맥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맥주, 캔맥주, 페트병 맥주는 알겠는데 생맥주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맥주란 맥주를 만든 다음 살균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양조한 그대로의 생맥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맛과 향이 풍부한 반면 효모가 살아있어 계속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생맥주는 일반 맥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의 맥주들은 동일한 생산 공정을 거쳐 병에 담으면 병맥주, 캔에 담으면 캔맥주, 생맥주 통에 담으면 생맥주가 되는 식인데 아무래도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유통기한도 짧은 데다 또 보관 과정에서 술이 변하거나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맥주는 생맥주 통에서 맥주를 뽑아낼 때 액화탄산가스가 첨가되기 때문에 다른 맥주에 비해 톡 쏘는 맛이 더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다 같은 맥주라고? 아닌데 병맥이랑 캔맥 맛 분명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건 맥주의 보관 용기나 보관 과정에서 맛의 차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효모를 사용한 맥주는 특히 햇빛에 취약합니다. 보관 과정에서 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다 보면 맥주의 성분이 변해 맛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다며 맥주를 냉동실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맥주 본연의 풍미를 잃게 되고 또 맛이 분리돼 묽어지고 쓴맛만 강해진다고 하니 냉동실 맥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맥주는 딱 맛있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름엔 4에서 8도, 겨울엔 8에서 12도 정도로 마셔야 탄산가스의 맛도 제대로 살고 거품도 알맞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언뜻 맥주도 술이다 보니 건강이 무조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당히 잘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미네랄, 크롬, 셀레늄, 다당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중 크롬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며 다당류는 세포 재생을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지방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맥주를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데 그러면 꽉 막힌 코를 뚫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맥주의 효모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가령 여드름이 생겼을 때 김이 빠진 맥주를 화장솜에 적셔 5분 정도 올려주면 여드름 진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역시 맥주 거품 목욕을 자주 즐겼다고 하니 앞으로 김 빠진 맥주 버리시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소염 성분은 소화를 도와 변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맥주를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로 최적의 양은 맥주 한 잔, 그러니까 350ml 정도를 마셨을 때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맥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대 라며 마구 드시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